안녕하십니까, 양사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여기에서 누군가가 한 달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제가 급하게 한번 와봤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좀 수상한데요, 진짜? 빨리 가보세요. 여기 텐트가 있네요, 진짜. 뭐지? 누가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여기 있다는 거지, 대체? 실제로 누가 그냥 생활하고 있는 듯한 흔적이 있는데요. 뭐지? 지금 여기서 누가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모시고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자님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라꾸라꾸 침대까지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아니라고요? 한국 전기 앞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빨리 오세요. 여기 대체 어디지? 여기 어디? 아니, 이런 데서 뭘 하는 거예요, 대체? 일단 가보시죠. 저기 뭐 하는 것 같은데?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빨리 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제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방송국 카메라까지 왔어요. 지금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왠지 담당자처럼 보이는 분이 계신 것 같거든요. 저분한테 가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니,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누구신가요? 혹시 오른팔? 왼팔? 안녕하세요. 양산시 소통 담당관에서 근무하는 김남은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양산시는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이라는 현장 중심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 현안에 관련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한 사항, 건의 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민분들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걸 밖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현장은 주거 지역과 공원 지역이 인접해가지고 악취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으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해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 중인 완충 녹지 조성 현장에 대한 방안을 시장님께서 직접 주민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완충 녹지가 조성될 현장입니다. 저는 먼저 자리로 돌아가야 돼서 먼저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기나 15, 어떤 1층이나 15. 카메라 좀 보세요. 카메라. 신기하다. 자, 어떻습니까, 시장님? 사실 그동안 우리 양산은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악취 문제가 본질적이었는데요. 무엇이가 있는 곳에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서 맡아야 되는 냄새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 공업지역을 넣던 하는데 거기 양산시가 그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먼저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시 전체 배출업소 중 약 5분의 1 정도가 상막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업지역 인근에 주거지가 인접돼 있어서 매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주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의 요구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텐트는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직접 체감하고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북정근린공원 내에 현장행정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7월 30일 부터 새벽 야간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 악취가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악취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장 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완충 녹지라고 해서 배출업소와 주거지 사이에 녹지를 조성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각 사업장의 대표님들도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악취 저감 기술을 지원받아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돈의 최초로 악취통합감제센터를 구축해서 이번 달 중으로 개소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악취통합감제센터. 아, 이름만 들어도 좀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직접 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 보시죠. 따라오시죠.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처음. 환경녹지 국장실도 있다. 왜 기후환경과? 어, 악취등등. 악취등등. 아니, 뭐 하시는 거야? 빨리 보세요. 아, 진짜. 와, 엄청 잘 돼 있다. 어, 뭐지? 어, CCTV도 있고. 아, 짠다, 진짜. 어?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도 취재 온 거야. 이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 지점 약 40군데 이상 관측해가지고 네. 모니터에 나타내주는 거거든. 24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악취를 여기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소인 거야. 악취가 발생된다고 예상되는 지점마다 관측 지점들이 다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냄새를 인식하기 전에 발생하면 먼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아까 악취 대응팀에서 현장 출동을 바로 하거나 네. 발생하는 업체가 있다면 업체 그 악취 담당자한테 네. SNS 문자로 바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 민원인들이 느끼기 전에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렇지. 좀. 우리는 이제 한 발 빠르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그 시점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 팀장님 이거 언제 다 배우셨습니까? 아, 근데 이게 악취통합관제센터뿐만이 아니라 네. 차량도 있네. 관측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네. 확인하는 거. 아, 진짜 쩐다. 대박이에요. 차량으로도 악취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너무 궁금해요. 걔가 보시죠. 저기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네, 또 했네요. 악취 대응. 카메라 던지지 말고. 네. 악취 감시 차량인데 되게 뭐가 없는데? 아, 저희 뒤로 가시면 장비가 있거든요. 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뭐 특이한 게 하나 달려있네요. 이 장치에서 대기 중에 공기나 뭐 그런 걸 흡수해가지고 오염물질을 네.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아, 열어주세요. 네. 오, 최첨단, 최첨단. 아니, 뭔가 네. 뭐가 없어 보이는데. 아, 그렇죠. 이래봬도 나름 최신 장비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이차 혹시 얼마예요? 한 7, 8천 정도 합니다. 별차 한 대 값이네, 별차 한 대 값. 네. 사업장에서 이 차량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악취가 강하게 감지될 때는 뭐 데이터 값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현장 계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차를 막 타고 다니다가 네. 냄새 난다. 바로 내려가지고 공무원입니다. 안배호사 출두요! 즉각 조치하시죠, 약간 이런 아, 네, 식으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악취 대응의 현장 속으로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원래 담당자분들이 바쁘신데 요즘은 더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청 민원실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아니,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누구신가요? 나 못하겠어요. 이게 안 돼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그게 안 돼. 한번 해보자. 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양산시는 이거 보고 갈까? 렌즈 봐요. 렌즈 보고 이제. 다시 끊을게. 아, 일단 혼납다 하다.